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교회는 다를로 보르메오 주교의 기념일을 지냅니다. 16세기 중반기를 사셨던 성인께서는 오늘날의 교황청 국무원장도 역임했고 후에 밀라노의 대주교로 임명됩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세속적인 명예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 진행된 교회 개혁과 교리서 편찬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구사제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했고 평신도들의 신앙심을 위해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킨 분입니다. 오늘 대구 신학교에서는 부제품 대상자인 대구 대교구, 안동교구, 부산교구, 우리 수도원의 신학생들과 주교님들과 면담이 있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김가를로 수사님을 위해서도 이 미사 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첫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수도원의 생활과 활동을 돕고 있는 은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눔으로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면서 모든 은인들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그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죄 금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정신을 주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어 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저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참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에 관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웬일인가? 이제부터 청지기 노릇을 못할 터이니 청지기 일을 청산하게.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한담?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소 하자 기름 100마리오 하니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앉아서 얼른 50마리오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하자 밀 100섬이오 하니 그에게도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80섬으로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슬기롭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는 빛의 아들들보다 슬기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드립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기를 맞이하신 긴 카를로 스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풍성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저희 공동체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은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분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은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간청과 마음의 소원들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함께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목자의 열성과 뛰어난 득행으로 복된 가롤로 주교를 드러높이셨으니 그를 기념하여 주님 제대에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저희도 복음을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가룰로 보로메오의 축일을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효부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가롤로 보로메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아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고 비오니 저희에게 구센정신을 심어주시어 저희가 복된 가룰로처럼 형제들을 충실히 섬기며 온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